요즘 대한민국 영화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. 오달수가 나오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. 그만큼 배우 오달수는 대한민국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, 영화를 빛나게 하는 주연보다 화려한 조연, 배우 오달수를 만난다. 현식아, 인사해라. 그 인물 속에 그 배우 속에 빠져드는 완벽하게 나와 그 배우가 하나 되는 그런 질문들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 답해보고 그러다 보면 캐릭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않을까. 중요한 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공간과 배우하고 그리고 관객하고 이렇게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. 삼일체라는 게 그 극장과 관객과 배우와 삼일체가 되어야 됩니다. 앞에 카메라가 있든 실제 관객이 있든 연기자만큼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. 연기자는 연기자라는 거예요. 영화나 드라마나 무대 예술이, 무대 공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연기자는 연기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. 죽을 때까지 완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기는 배우는 잘하는 거예요.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, 살리기 위해서 뜨겁게도 해보고 차갑게도 해보고, 왜냐하면 그게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연출이나 감독들이 계시잖아요. 연출분들이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으시죠? 많죠. 그 말은 그 표현의 수단의 조그만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. 저 같은 경우 그때 송강호 씨가 이렇게 막 할 때 다른 연출가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는 순간 저도 송강호 형한테, 송강호 씨한테 굉장히 힘을 얻고, 저보고 햄릿을 하라 그래도 누가 들어도 그건 손짓하죠. 손가락질 하겠어요. 저 햄릿 입은 할 거예요. 100%인데 100%. 제가 막 햄릿을 했습니다.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. 근데 별로 하고 싶은 역할은 아닌데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초등학생인데도 무릎을 탁 쳤구나. 아, 저게 말이 되는구나. 말 되잖아요. 근데 그만큼 절실하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절실한 게. 아, 안녕하세요. 오달수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젊으신 분들이 또 자기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.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 하십시오.